오늘은 평소에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에 통증이 심하시거나 자세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초보자들을 위한 스쿼트, 닐링 스쿼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힙을 들어 올려서 일어나 주시고 양손은 팔꿈치에 위치할게요. 발등은 어깨 넓이로 넓혀서 발등이 바닥 내려놓으시고요. 몸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며 힙을 뒤로 쭉 빼고 꼬리부터 정수리 일직선 유지. 내쉬는 호흡에 힙과 허벅지를 조이면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힙을 늘리는 느낌으로 앉아주시고 일어나실 때는 힙을 더 꽉 조이면서 올라와 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면서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서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곧게 세우며 동작 반복해 주시고요. 일어났을 때는 골반을 살짝 뒤로 기울이는 느낌으로 해서 힙을 더 꽉 조여 주실 거예요. 양손 팔꿈치 위치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힙을 뒤로 쭉 빼며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내쉬는 호흡에 힙을 조이며 올라오고 복부 수축. 다시 마시면서 힙을 늘리는 느낌으로 내려가 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살짝 뒤로 밀어 힙을 더 조여 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계속 몸의 정렬을 유지하며 반복해 줍니다. 힙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고요. 목이랑 어깨는 긴장감을 풀어 동작 반복.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힙 조이고 팔 풀러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